쥐는 한 15일 정도 잠 안 자면 죽 섭니다. 쥐가 죽은 걸 해부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털이 막 빠져요. 꼬리가 막 잘라지고 막 형편없이 죽어가는데 해부를 해봤더니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감염이 되고 있어요. 놀랍게도 지금 무균 상태로 실험을 했는데 죽고 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되냐 하니까 마우스, 쥐의 내장에 창자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나와갖고 자기 숙주, 자기 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. 너무 끔찍하죠. 잠 안 자면 인간한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